이창현, 림조현, 리창호, 다 보였나? 네. 우리가 이 마트에 취업한 목적은 길 건너편에 있는 남조선 정보기관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야. 다들 임무 잊지 말라. 알겠습니다. 림성유 동무, 동무는 난파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티나지 않게 각별히 행동 조심하라. 네네, 걱정하지 마시라요. 근데 리창호 동무는 머리꼬라지가 와그랍니까? 지금 북에서 온 거 티내는 겁니까? 뭔 소리네. 이게 요즘 최신 유행하는 투블럭커 다니네. 아니디 아니디. 요즘 유행하는 건 브릿디디. 어? 아니 이게 언제적 머리네. 제발 트렌드 좀 읽으라오. 그리고 리창윤 동무. 예. 이것도 아니디 아니디. 요즘 유행하는 건 H.O.T. 패션이디. 아, 이거 언제적 H.O.T.입니까? 제발 트렌드 좀 읽으라오. 나오셨습니까? 좋은 아침 좋은 아침. 예. 그 임정혁 씨가 복장이 왜 그래? 예? 누가 보면 간첩인 줄 알겠어. 아들 왜들 그렇게 놀래? 아닙니다. 아닙니다? 아, 아닙니다. 그래요. 자, 이번 딸적 고객평가에서 이창윤 씨가 친절사원으로 뽑혔어요. 이창윤 씨처럼 이 친절사원으로 뽑히면 보너스가 지급됩니다. 그러니까 다들 파이팅 하세요. 고맙습니다. 예, 예. 다들 이들 하라. 핑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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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. 리창윤 동무! 지금 남조선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네? 남조선 사상의 노예가 다 됐구만! 가끔 보면 말이야, 간첩인 듯 간첩 아닌 간첩 같은 너 모가지를 비춰버리겠어! 죄송합니다! 그만들 하라!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다 죽는 기야! 우리 모두! 행복하자. 아프디 말고 아프디 말고. 아, 전부 남조선 노래. 아시오! 알겠습니다. 오늘의 임무는 남조선 건물을 폭파시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야. 맞아.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부터 폭파시키겠어. 커피숍? 대장 동무, 커피숍은 안 됩니다. 확인하래. 제가 도장을 다 모아서 깨라매 맡겨도 공짜란 말입니다. 가져와라. 그럼 1층에 있는 은행부터 폭파시키겠어. 은행은 안 됩니다, 대장 동무. 확인하래. 내일이 적금 만기입니다. 하루만 기다려주시라요. 이 통장 가져와라. 됩니다. 가져와라. 이 끝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우리가 분열돼서야만 쓰겠어. 죄송합니다. 그나저나 동무 생일이 10월 16일이디 1016. 그건 왜?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. 감사합니다. 이창윤 동무, 그까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? 잠깐만, 우리가 저 아이 차호 씨. 예? 아 지금 보너스 줬다고 사람 괴롭히는 거야? 예? 아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그리고 진절 이따위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? 아이 정말 이거 그냥 확 잘라버리든지 정말. 헤이, 재장 동무, 저는 이제 못 참겠습니다. 진정하라. 그동안 우리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네. 이 좋은 진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만 꺼내라. 그래도 못 참겠습니다. 이렇게 죽어온 가족들을 생각하라. 대장 동무, 북에 계신 오마니가 보고 싶습니다. 약해 디디 말라우. 내도 오마니 생각만 하면 이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가디. 자, 간식 먹고 해요. 비켜. 저부터 주세요. 정말. 자, 여기. 예, 감사합니다. 뒤도 주고. 예, 감사합니다. 나는 딸기 우유다. 아니만 주시라요. 딸기 우유 아니만 주시라요. 아니만 주시라요. 그만! 그 딸기 우유 가져오라! 대장 동무! 딸기 우유 가져오라! 이껏 달달한 자본주의 사물인 딸기 우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분열돼서만 쓰겠어. 이껏 딸기 우유 내가 다 없애버렸어. 한입만 주시라요. 한입만 주시라요. 내가 이제 평화가 찾아왔구만 기래. 안 돼. 자, 그리고 저 우리 저 형제 마트가 아이 차우 씨. 예? 아이 간식을 줬는데 그걸 매장에다 버리면 어떡해? 아, 그게 아니고요. 아, 도대체 왜 이래?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어. 아, 예, 사장님, 죄송합니다. 제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. 아, 저 준구 씨가 좀 잘 좀 교육시켜요, 좀. 예? 자, 우리 형제 마트가 이 회식한 지도 좀 오래됐고 해서 오늘 특별히 삼겹살 회식을 하도록 하겠어요. 알겠어. 다들 뭐 하는 거야?
이 차는 제가 쏘겠습니다, 사장님. 어? 아, 저 준근 씨가 돈이 어딨어? 내일이 적금 만기거든요.